자, 우리 거기 법 조문을 이제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시험 문제 이제 이 조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를 자기관리 뭐라고 하냐면 리츠라고 해요. 자기관리 리츠. 그리고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그리고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여러분,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를 우리 코퍼레이트 리스트럭처링 뉴스 신문에 보면 CR 리츠라고 해. CR 리츠. CR 리츠인데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5년 딱 정해졌어. 기간이 돈 모을 때 한시적이고요. 소액 자금을 뭐 대규모 잔금 하니까 한 구자나 아까 500만 원에서 뭐 3천억 모은다. 이렇게 뮤추얼 펀드 형태로 오는 그래서 여러분 25회 시험엔 요걸 출제했거든요. 뮤추얼 펀드. 그래서 뮤추얼 펀드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게 바로 뭐다? CR 리츠입니다. 자, 그런데 우선은 시험 문제 개념에 출제를 많이 하는데 특히 여러분이 자기관리 요걸 출제를 많이 해.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개념 나오죠? 요거 출제 두번 정답, 네번 출제했어. 볼까요?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그 개념을 출제했고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또 뭐죠? 전국에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수 있는 이 회사를 우리 뭐라고 한다? 실체 회사로. 실체 회사. 그런데 요두 가지는 뭔지 아세요? 이두 가지는 자산의 투자 운영을 이 자산의 투자 운영을 어디에 위탁한다?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 이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우리가 회사를 말해요. 그리고 이 전국에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수 없는 이 회사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명목회사라고 해요. 명목. 회사이면서 이걸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이걸 번역한 거거든요. Paper Company,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이걸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볼까요? 404페이지에 거기 제3조 보세요. 법인격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이항 보면은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법, 이법은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에 적용을 받아. 왜? 상법상 주식회사니까. 3항 보면 부동산 투자 회사는 그 상호에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반드시. 하여야는 반드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제5조 보세요.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식회사니까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자, 2항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2항 주의해 두시고 부동산 투자 회사는 현물 출제인 설립을 할수 없다. 없다의 동그라미. 이거 시험에 있다로 많이 출제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6조. 작년에 정답 물었죠. 자, 여러분 작년 시험에 6조를 또 정답 물었어요. 설립 자본금. 뭐 요걸 출제 그 작년에 여기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출제했는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 얼마? 5억 원 이상. 요걸 출제한 거예요, 여러분이. 작년에 바뀌었어. 작년 정답했습니다. 5억 원. 10억 원이 5억이 바뀌었거든요. 요두 가지는 얼마죠? 위탁 관리 및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 얼마? 이건 3억 원 이상으로 한다. 자, 그리고 거기에 최저 자본금, 제 10조 보십시오. 10조. 최저 자본금인데, 자,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까지를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라고 해요. 6개월이 지난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자본금은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얼마? 70억 원 이상.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각각 얼마? 50억 원 이상. 최저 자본금이 70억 원, 50억이죠. 특히 시험에는요, 요걸 주의 많이 해야 돼요, 이쪽을. 정답 질문을 많이 묻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404페이지에 제8조 2에 나오죠. 중간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 설립 등기일부터 며칠? 예? 10일. 10일 동그라미. 10일 이내에, 1개월이 아닙니다.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얘기입니다. 10일입니다. 예? 자, 그리고 11조 2, 405페이지. 그 위에 이것도 시험에 한 네 번 나왔어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을 둘 수 없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 자, 14조의 8, 2항 보세요. 주식 공모가 나오죠. 주식 공모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사항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설립을 하는데 그 2항 보세요. 이 부동산 투자 회사는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의 동그라미. 작년까지는 1년 6개월입니다.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30%, 100분의 30은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예? 자, 그리고 3항 보세요. 그 자, 다음 각 코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우선 1호 보세요. 부동산 투자 회사가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의 합계가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2항 보세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보유하거나 개발할 건축물 연면적의 70% 이상을 임대주택, 여러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사항 보세요. 이게 작년에 신설된 조문이군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할 경우 해당 청약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 투자회사 정보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건 작년에 신설된 조문. 자, 15조 주식 분산이 나오죠. 주식 분산을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를 얘기합니다.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인데 이 얘기죠.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인데 여기에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100분의 30 이상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몇 프로 이내? 30% 이내 소유할 수 있고, 위탁 관리는 몇 프로? 4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여러분, 3년 전에 이거 20%로 출제했어요. 3년 전에 이거 20%로 출제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자, 그리고 자, 19조 406페이지 현물 출제가 나오죠. 부동산 투자 회사는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없대 동그라미. 부동산 투자회사가 영업 인가 또는 등록 후에 부동산 투자회사의 현물 출자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섯 가지가 나오죠. 부동산,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신탁이 종료된 때 신탁 재산 전부가 우리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 척권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 대토보상권입니다. 이게 다섯 가지입니다. 자, 20조 보세요. 1항.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 규정에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장 요건을 갖춘 다음에 상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407페이지 22조의 3. 자,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바란다. 인가입니다. 자, 자본금이 70억 원 이상일 것.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상근으로 둘 것. 대통령령에는요, 5인 이상으로 나와 있어요. 5인 이상. 자, 23조 갑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의 위탁으로 그 자산의 투자 운영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록의 동그라미. 등록입니다.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등록해야 됩니다. 자, 요건이 뭐죠?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죠. 여러분, 대통령령에는 10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상근인데 대통령령에는 3인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24조 1항 볼까요? 부동산 투자 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동그라미,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자, 국내 부동산인 경우에 주택 및 비주택 모두 1년 이내입니다. 국내 부동산인 경우에 주택 및 비주택 모두 1년 이내 처분하여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408페이지 우에서 세 번째 2항. 부동산 투자회사는 건축물이나 그 밖에 공작물이 없는 토지는 해당 토지에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한 후가 아니면 그 토지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기 방지하기에서 그렇습니다. 자산 구성 볼까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매 분기말 현재 우리는 100분의 80 이상,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0분의 70 이상, 70% 이상은 어떻게 돼? 부동산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산의 구성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배당 28조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90% 이상을 우리는 주주에게 배당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익 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자, 이항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작년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이익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결로 이익 배당을 정합니다. 자, 3항 보세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우리는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 배당금의 기준은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410페이지 그 차입 및 사채 발행 2항 보세요.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은 자기 자본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다. 자기 자본 두배 이내를 원칙으로 하는데 거기 예외가 있죠. 다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계가 자기 자본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할 수 있다. 10배입니다. 자, 414페이지에 다수의 투자자
투자자들의 자금, 다수의 투자자들의 자금과 이 개발업자의 이 개발 사업에 대한 이 전문성, 요 두 가지를 결합을 하죠. 그래서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합한 투자자 집단을 우리는 부동산 신디케이션이라고 해요. 신디케이션, 투자자들이 자금을 대서 직접 개발 사업에 참여하니까, 여러분 간접 투자가 아니라 무슨 투자? 직접 투자고, 무슨 방식? 투자자들의 자금을 조달하는 지분, 지분 금융 방식. 이건 지분 금융 방식의 자금 조달이다. 자, 그 신디케이트가 나오죠. 부동 신디케이션, 이 신디케이션이 부동산을 취득, 개발, 관리, 운영, 처분, 매도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형태를 지녀야 하는데 이를 신디케이션 회사 또는 신디케이트라고 합니다. 자, 신디케이트가 나오죠. 신디케이션 결성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결성된 신디케이션의 운영과 관리의 책임을 지는 법인이나 자연인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제 신디케이트가 뭐다? 요거 부동산 개발 사업일 경우에는 이 개발업자 자신이 뭐가 돼? 부동산 개발 사업일 경우는 이 개발업자 자신이 뭐가 돼? 신디케이터가 되기도 한데, 이 신디케이터는 뭐죠? 개발회사일 수도 있고 건설회사일 수도 있고 니즈회사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신디케이션 운영 보면은 신디케이션 결성 시기를 보면은 개발업자들은 개발 사업 시작부터 신디케이션을 결성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자본으로 개발 사업을 완공하고 임대차를 완료한 이후에 신디케이션을 결성하기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다수의 투자자들은 투자한 자금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회사를 조직 경영하지 않기 때문에 수동적 투자자. 여기에 비해서 우리는 개발업자는 우리 개발 사업에 대해서 무한대로 책임을 져요. 무한책임사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회사를 조직 경영하기 때문에 관리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능동적 투자자라고 해요. 능동적 투자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부동산 신디케이션의 대표적 형태를 우리 뭐라고 하냐?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파트너십이라고 해요. 파트너십. 이걸 기업의 형태로 번역을 하면은 합자 회사라고 번역하는데, 이게 바로 이 파트너십이 미국에서의 신디케이션의 대표적 형태. 우리나라는 많이 활용을 안 하죠. 이 미국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때 자금을 모집을 할 때는 개발 사업의 규모가 작을 때는 개별 모집, 개별 모집하는 것을 사모 방식, 그리고 공개 모집하는 건 공모 방식. 개발 사업의 규모가 클 때는 공모 방식인데, 미국에는 투자자가 31명을 넘어가면 반드시 공모 방식을 하도록 하고 있죠. 왜? 대규모 자금 조달하기 때문에 법적 규제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 내용을 우선은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프로젝트 415페이지 파이낸싱. 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우리가 출제를 또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많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저번 주에 파이낸싱은 금융이라고 배웠거든요. 자, 파이낸싱은 금융인데, 그래서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해.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 금융으로서 앞에 요 글자를 따죠. 어? PF라고 해. PF. 자, 그래서 이 PF는 중요한 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자,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 부동산 담보 대출 방식이 아니다.
자, 사업주는 사업주인 스폰서죠. 자, 이 사업주인 스폰서는 출자를 하죠. 여러분 이미 은행에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을 더 동원하려니 융자를 안 해줘. 그래서 뭘 하나 출자해서 만들어. 특수 법인을 만들어. 뭐를 위해서? 우리는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 뭐 미국에서는 유전 개발 사업을 위해서 이걸 PF를 도입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뭐 자원 개발, 뭐 아파트 개발, 고속도로, 고속전철, 항만 개발 사업에 이걸 하는데 문제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거든요.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 기간이 오래 걸려. 이 장기간 소요되는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위해서 뭐를 만들죠? 우리는 프로젝트 시행회사를 만들죠. 용산 국제업무단지 개발할 때 프로젝트 시행회사 1조 원을 어떻게 돼? 자본금 가지고 이걸 시행회사를 만들었잖아요. 망했잖아요. 그게. 그러면 시행회사를 이제 만드는데 문제는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뭐를 위해서? 미래의 수익성. 미래의 수익성. 이 사업성 이걸 담보래. 그러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수익성, 이 사업성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이걸 뭘로? 담보로 프로젝트 시행회사의 대차 대조표상의 부채로서 뭐를 발행하냐? 회사채를 발행. 회사채를 발행하여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 회사채를 인수를 하겠죠. 누가? 대주단에서 인수를 한대. 한 은행에서 인수하면 너무 위험이 높으니까 예? 여러분 A라는 은행이 주간사 은행이 되면서 다른 은행들을 끌어당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여러 은행이 공동으로 회사채를 인수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신디케이션 론이라고 해. 신디케이션 론 형태로 자금을 대출해줘. 누구에게? 프로젝트 시행회사에 우리는 저당 대출자, 저당 대출자 입장에서 우리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줘요. 그래서 이자를 받는데 이 이자가 높은 이자를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리는 일반 기업 대출 금리. 자, 여러분 일반 기업의 대출 금리가 5%면 한 15% 이렇게 상당히 높게 받아요. 높은 그래서 금융 비용을 수반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성공하면은 은행은 높은 수익을 획득할 수 있지. 자, 그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특정 프로젝트 이 개발 사업에 있어서 이 미래의 현금 흐름, 이 미래의 현금 흐름을 우리는 상환의 재원으로 삼아요. 그리고 이 시행회사가 조달한 자금을 사업주가 그걸 이용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자신의 대차대조 표상에 부치와는 아무런 관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부 외에 자금을 융통하는 효과, 장점이죠. 부의 금융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죠.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거는 사업주가 가지는 장점. 자, 그리고 프로젝트 시행회사나 사업주가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관리한다? 에스크로우 계정에서 관리해요. 에스크로우 계정. 에스크로우 계정을 번역하면은 위탁 관리 계좌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자금을 관리해요. 예. 이 대주단에서 융자해 준 그 자금 흐름을 통제 관리하죠. 공사비를 우선 지출하도록 자금 흐름을 통제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사업주 여러분 개발 사업이 망했다. 이 개발 사업이 망하면은 대주단은 시행회사가 가지는 자산이나 이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해서만 원리금 이 회사채라는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지 사업주에는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그래서 뭐를 비소구 작년에도 출제했었죠. 비소구 금융을
원칙으로 하는데 만약에 이 개발 사업에 보증을 했다. 그럼 보증을 하게 되면은 이 보증한 부분에 뭐 한다? 제한을 둬요. 그 보증한 부분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제한 소급 금융의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 대주단은 위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인들에게 위험을 분산하죠. 국책사업일 경우는 정부의 보증 또는 건설회사, 시공회사인 건설회사, 원료 공급업자, 구매자의 보증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보험에 가입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위험을 뭐하기 위해서? 분산하기 위해서. 그만큼 위험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발사업 사기 사건 거의 대부분 다 PF예요. 여러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시발점으로 저축은행 많이 망했죠. 그게 다 PF 사기에 걸렸던 거예요. PF. PF 사기도 했지만 PF 개발사업 망해서 그래. 여기 1조 날린 것도 용산 시행회사가 1조 날려서 개발사 무산된 것도 PF야 다. 이광재 게이트 시베리아 유전 개발 사업 사기죠. 그 이광재 게이트잖아. 그것도 요거잖아. 뭐 PF. 행담도 도로공사 행담도 1조 원 사기 사건 요것도 PF. 조이팔 2조 원 요것도 PF. 하여튼 PF는 다 사기 연결돼 있어. 그런데 그 사기라고 알면서도 투자하는 사람은 난 이해를 못하겠어. 그냥 부동산 안 배워서 그래요. 배웠으면 절대 투자 안 할 건데. 은행은 그래서 PF 안 하잖아요. 은행은 안 해요. 위험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저축은행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PF가 상당히 위험해요. 이게. 자 PF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출제되겠다. 원래는 개발과 더불어서 같이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별표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두 개를 해서 봐두시고요. 주의해야 될 것은요. 이 개발사업이 진짜 유망하다. 여러분 이 개발사업이 진짜 유망하기 때문에 대주단 금융기관이 대주단이 누구 입장에서?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지분 투자할 수 있어요. 지분 자기 자본을 대출자 입장에서 투자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금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지분을 투자해요. 그래서 대주당과 시행회사가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조인트 벤처라고 해요. 조인트 벤처. 자, 조인트 벤처는 그래서 소수의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로 구성되죠. 415페이지 중간에 나오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과 같은 특정 목적의 벤처 사업을 공동으로 이렇게 공동으로 영위를 하기 위해서 둘 또는 그 이상의 자연인이나 법인의 결합체로 구성된 공동 벤처 회사입니다. 요거 두 개가 결합을 해서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조인트 벤처. 자, 420페이지 부동산 펀드. 자,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부동산 집합 투자 기구가 부동산 펀드인데 이런 펀드 가입해 봤죠, 여러분? 증권회사. 뭐야? 직접 투자예요, 간접 투자예요? 간접 투자. 그 펀드는 실적이야. 플러스 수익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어. 실적입니다. 실적 배당입니다.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간접 투자라는 거. 원금의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펀드 투자할 땐 잘 해야 됩니다. 자, 부동산 개발 관리 453페이지에 최유효 이용이 나오죠. 자, 453페이지에 자,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학자에서 나오는 우리가 최유효 이용. 최유효 이용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최고 최선의 이용입니다. 자,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 통상의 이용 능력입니다.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합리적, 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 방법을 최유효 이용인데 여러분 고도의 부동산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란 이야기 아니다. 고도의 부동산 전문가인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란 이용이 아니다.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이란 이용이다는 거. 자, 그리고 최유효용은 자 여러분이 뭐죠? 투기적 이용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합리적 이용이 되고 또 우린 비적법적인 이용이 돼서는 안 되고 또 뭐죠? 합법적 이용. 그리고 토지의 지질, 지세 등을 파악해서 설계, 시공이 가능하나 가능한가? 물리적 측면에서의 채택 가능성이 있느냐? 이 세 가지는 우리는 최유효 이용을 위한 필요 조건.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적 증거로서 경험적 증거로서 최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이용이에요. 최대 수익의 실현 가능성. 이것은 우리가 충분 조건. 충분 조건.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전부 갖추어야 우리는 최유효 이용이 되죠. 작년 2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개념을 또 물었죠. 네, 최유효 이용의 필요 충분 조건. 자,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토지 이용 가는데 454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얘는 토지 이용의 집약도라는 게 나와요. 자, 지대 이론에서 우선 배우셨던 토지 이용의 집약도. 집약도는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입니다.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 이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서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크기를 집약도. 이 토지에 대해서 노동 자본을 많이 투입한다. 토지용의 집약도가 높은 토지용은 집약적 토지용. 토지용의 집약도가 낮은 토지용은 조방적 토지용. 조방적 토지용은 비도시적 토지용, 농촌에서의 토지용이고 집약적 토지용은 도시적인 토지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자, 집약한계죠. 이 집약한계는 토지 이용 집약도의 상한선을 얘기하는데, 자, 이 투입되는 한계의 비용이 한계 수입과 일치하는 데까지 추가로 투입하는 경우의 집약도죠. 한계가 들어가면 미분 개념이거든요. 자, 상품을 하나 더 생산함으로써 총 비용이 얼마나 변하느냐. 한계 수입은 시장에서 상품을 하나 더 판매함으로써 총 수입이 얼마나 변하냐. 이 두 개가 같을 때 우리는 기업은 이윤이 극대화가 돼요.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시킨다. 이윤 극대화 수준의 집약도로서 이때 우리는 토지는 뭐한다? 최고 최선인 최유효 이용의 집약도를 얘기해요. 자, 그럼 조방 한계는 최적의 조건 하에서도 생산비를 겨우 감당할 수 있는 수익밖에 올릴 수 없는 경우의 집약도를 조방 한계로서 여기는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아요.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은 이것은 우리는 손익분기점 수준의 집약도를 조방 한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입지인여 455페이지의 입지인이죠. 자, 여러분이 동일한 산업 경영 내에서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같을지라도 입지 조건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입지 조건이 양호한 경우에 생기는 특별한 이익을 입지잉여인데, 자, 입지잉여가 나오죠. 자, 여러분이 우리는 토지에 있어서 입지잉여가 제로가 될 때, 입지상의 잉여가 제로가 될 때를 우리는 한계 입지라고 하고요. 입지 조건이 좋으면 좋을수록 입지 잉여는 플러스가 되고 입지 조건이 나쁘면 나쁠수록 입지 잉여는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이러한 입지 잉여는 여러분
토지 이용의 집약도도 같고 입지 조건이 같을지라도 입지 잉여는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입지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자, 456페이지 직가 구배 현상 이미 배웠었죠. 어디서 배웠어요? 지대 이론에서 뭘 배웠죠? 노스 교수에 의한 뭐 토페카 연구에서 나오죠. 미국 캔사스 주의 자그마한 소도시인 토페카 시를 대상으로 실증적인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직가 구조를 분석했을 때 이렇게 나오죠. 도심에서 직가 네 이렇게 나오죠. 도심에 가까울수록 직가는 우뚝 솟고 외곽으로 가서 직가는 급격히 저하되는데 이 모양이 꼭 거북이가 뭐죠? 뒤집어진다. 거북이가 뒤집었을 때 이런 모양 보인다. 직가 구배 형상이 나타난 걸 보이는 거죠. 이미 배운 거 하나 복습. 자, 도시 스프롤 형상. 자, 도시 스프롤 형상인데 이 스프롤은 확산이라고 해. 도시 스프롤 형상은 도시가 확산되는 형상. 자, 도시의 성장 개발이 항상 뭘로 가죠? 도시의 성장 개발이 무질서, 무계획적. 그럼 질서 정연한 개발이 아니고 계획성이 없는 개발, 주먹구구식 개발이죠. 불규칙적으로 도시의 뭐죠? 외곽부를 향하여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형상을 도시 스프롤 형상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확산되는 형상은 토지의 최유효 이용으로부터 괴리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도시 스프롤 형상은 주거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상업 지역, 공업 지역에서도 우리가 발생할 수 있어요. 확산되는 형상은 따라서 집가 수준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어떻게 돼요? 표준적 수준 이하를 의미하겠죠. 자, 그리고 밀도 수준은 합리적 밀도 수준 이하다. 합리적 밀도 수준 이하를 의미한다. 자, 도시 스프롤의 유형. 자, 도시 스프롤의 유형을 보면은 자, 합리적 밀도 수준 이상으로 인접 토지를 잠식해 나가면서 외곽으로 확산되는 고밀도 연쇄개발 방식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죠. 미국은 저밀도죠. 합리적 밀도 수준 이하로 인접 토지를 계속 잠식해 나가면서 외곽으로 확산되는 저밀도 연쇄개발 방식이 있어요. 또 간선도로 우리 자동차 전용 도로 있죠. 뭐 서부 간선도로 뭐 있잖아요. 이런 간선도로를 따라서 스프롤이 전개되는 형상이 나타나고 이 개구리가 뛸 때 이렇게 뛰죠. 개구리가 뛰는 것처럼 도시 중간중간에 빈 공지를 남기면서 괴로 확산되는 형상. 이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개구리 뜀뛰기 개발. 개구리 뜀뛰기 개발을 뭐라고 하냐. 비, 날비자를 쓰죠. 비. 비지적인 우리 개발이다. 날빛자를 쓰죠. 비지적 개발. 그래서 이러한 스프롤 형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의 전환을 개선한다든지 장기적으로 계획성 있는 개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개발을 방지해야겠지. 확산되는 걸.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스프롤 형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되겠죠. 자, 이 몇 가지 내용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잠시 쉬고 침입적 토지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